신청 짧게 무공 여름입니다. 티아라 신청 엔텔라 은정 러브이드가 신청 엔텔라 지영 까몬 까몬 신청 엔텔라 수연 까몬 신청 엔텔라 보라 까몬 신청 엔텔라 큐리 까몬 신청 엔텔라 효민 도유까빵 죄송합니다. 네, 저희 티아라가 평소에도 한국에서도 늘 즐겨 먹고 또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쌀국수인데요. 네, 한국에는 베트남 음식 전문점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티아라도 늘 단골로 가서 쌀국수를 아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팬 여러분들하고 작은 콘서트를 가졌었는데요. 그 위에 중국에서도 상해에서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이렇게 또 베트남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팬 여러분들과도 콘서트를 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네,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일본에서도 투어를 했었고 또 이제 각국 나라 각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제 이번 2015년 계획은 저희가 중국에서 콘서트 투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는 베트남에서도 저희가 또 투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지연이 까만 일단 쟤는 뭐 예쁘고 그런 거 솔직히 모든 멤버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어려서 부러워요. 일단 나이 너무 부럽고 나이 까만 네 제일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저희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서 네. 정말 언니 같은 동생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성숙해진 모습이 좋습니다. 까몬! 네, 저는 은정이 어머 뭐야? 우리 뭐야? 아니 물론 멤버 전부 다 예쁘지만요 은정이를 뽑겠습니다. 은정이는 저보다 동생이지만 어른스러운 면도 많고요. 말도 참 예쁘게 자라고요. 그리고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여성스러운 매력이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서 고마워. 네, 인정이 뽑겠습니다. 까만! 저는 저랑 또 동갑인 친구인 큐리.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아니. 왜냐면은 또 저랑 또 또 동갑이고 나도 동갑이지만 저랑 또 틀리게 너무 여성스러운 면이 옆에서 봤을 때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되게 검소한 면도 네 검소한 면도 너무너무 되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배울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성격이 많이 여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되게 보면 예쁘고 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는 사실 동생들이나 다른 멤버들은 솔로 무대도 보여드리고 다재다능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희 티아라 안에서 또 숨은 재능을 가진 언니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저희 맏언니 보람언니도 여러분들이 물론 발견하신 재능도 많으시겠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하신 그런 숨은 매력과 재능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네, 오래오래 우리 보람언니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해요. 저는 우리 수은 언니를 이유는요 어떤 컨셉을 해도 다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분들이 알 정도로 입담 소연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저는 없으면 티아라에 없으면 안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까만
까만. 네, 저는 마지막 남은 멤버. 어머, 마지막 남은 멤버. 효민이의 재능. 아니, 전 처음부터 효민이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네. 효민이가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애교도 의외로 많고, 무대에서는 또 섹시한 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패션 감각도 있고, 센스도 있기 때문에, 가수 외에도 굉장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효민이랑 오래오래 친하게 지내면 네,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뭐야? 뭐야? 되게 사적으로 고백해서. 사적으로 그랬네. 맞을게. 네, 저희가 베트남에 또 오늘로 세 번째 오게 됐는데요. 세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희가 도착한 공항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환호해 주시고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그만큼 베트남에서는 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티아라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끝까지 무대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또 베트남 팬 여러분들도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저희가 한국 서울에 티아라 숲을 팬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기사도 났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번 놀러가서 네, 네, 각자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피크닉 하겠습니다. 진짜 까만!